안녕하세요, 리포터 현성우입니다. 이 배우면은 나이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배움에 항상 목말라 있는 제가 드디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저의 그 지금 좀 잠재되어 있는 이 뇌를 깨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교로 들어가면 들어가시죠. 아니 지금 문이 잠겨버려. 선생님 문 제 시간에 온 것 같은데 잠깐. 근데 저 열심히 배울 수 있는데 갑자기 문 아직 학교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문이 열려 있네요.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보세요. 학교야 기다려. 구리기 관한 모든 것을 즐기고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재미와 교육과 예술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재미있는 힙합 시간. 선생님, 잠시만요. 원래 이렇게 학교에 입학을 하면 이렇게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어야 되는데 다리 너무 아파서 네,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요,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잠깐 이렇게 보세요. 네. 네. 그 지금 브릭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아무리 들어도 너무 힘들어요. 브릭이 뭔지. 작은 벽돌에서 유래된 그런 영어 단어로 쌓아 올리는 방식의 그 완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장난감으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신데 그 세상에 무엇도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예술 재료이기도 합니다. 13개 카테고리 중에 한 가지 바로 디오라마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관객분들이 가장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이건 이제 재미있는 보는 방법이 있어요. 약간 시선을 이 피규어 눈높이에 맞춰서 보시면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 보시는 거랑은 느낌이 전혀 달라요. 선생님 정말 저는 이 브릭 아트 작품들 보면서 입을 지금 다물지 못하고 있어요. 야 정말 종류가 다양하네요. 네 정말 많은 걸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아 정말 이 사람의 상상력은 정말 무한하다는 거. 그리고 브릭 아트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이 마침표가 없어.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여기도 굉장히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다양하게 뭔가 예술 작품 탄생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곳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한한 상상력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상상력을 펼쳐보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브릭을 꺼내서 작품을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네. 아니 선생님 그 이곳에 계셨으니까 많이 만들어 보셨죠? 성우 씨보다는 많이 만들어 봤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성우 씨의 상상력이 너무 궁금하네요. 기대되고요. 작품을 만드실지. 선생님 제 머릿속을 아직 읽지를 못하셨구나. 제가 그 장시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쯤 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 선생님 이거 딱 보는 순간 뭔지 잘 모르시겠죠? 아, 제가 이쯤 되면은 이게 배꼽 시계가 항상 울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언뜻 생각난 게 브릭으로 햄버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즉흥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 좀 똑같나요? 일단은 이거를 선생님은 입이 작아서 네. 못 먹을 것 같고 네, 제가 한 입 베어 먹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네. 똑같네요. 그렇죠. 브릭버거. 오, 패티도 정말 브릭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네. 오. 아니 근데 정말 이건 무슨 버거예요 속에? 지금 안에는 새우 패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위에는 그 단호박, 단호박 노란색이잖아요. 단호박으로 저희가 직접 만든 수제 브릭 버거입니다. 그럼 여기 들어간 색소도 천연 색소로 그렇죠. 건강에도 좋은 건강식입니다. 야, 근데 저처럼 그 음식 욕심 좀 많은 사람은 이 브릭처럼 여기다 한 단원 더 쌓고 2단원 또 쌓고 또 쌓고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어요.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역시 야. 상상력. 지금까지 먹었던 버거들 중에 손꼽을 만한 네. 그런 맛이네요. 어떤 대상을 볼 때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보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그걸 상상력을 발휘해서 브릭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면 누구나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런 브릭 아트를 모두 즐기시고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드디어 졸업증서의 도장이 땅 찍혔습니다. 저도 이제 뭐 예술가가 다 된 거예요. 자, 이곳 은요 정말 이 작가분들의 다양한 형태의 브릭아트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러분들 직접 오셔서 정말 감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문을 나서는 순간 예술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벌써 예술가 인증이 됐거든요.